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짜자잔. 네, 오늘은 정말 예쁜 다육이들 몇 가지 한번 모아봤어요. 이제 봄이다 보니까 좀 힐링하는 시간의 영상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좀 싶어가지고 뭐 기존에도 정말 예쁜 다육이들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하나 좀 예쁘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다육이들을 이렇게 좀 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벨벳부터 좀 자세하게 보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쁘죠? 레드벨벳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입장도 짧아지고 단단해지고 약간 이제 이렇게 가운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젤리형으로 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레드벨벳의 그 느낌이 약간 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모든 다육이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색감을 보시면 이렇게 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조금 진해진 모습이지만 또 이제 일조량이 좋을 때는 전반적으로 훨씬 더좀 빨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레드벨벳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무거워진 아이들은 조금 키우기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조량이 조금 필요한 다육이인 것 같아요. 햇빛이 부족하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다져지기가 쉽지가 않은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레드벨벳도 진짜 너무 예쁘죠. 네, 레드벨벳 또 보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가장 사랑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코이리스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너무 예뻐요. 색감이 정말 오묘한 핑크빛이 돌면서 입장도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쁘죠? 그야말로 한 송이의 꽃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 이제 깨비 화분은 정말 아껴 놓는 그런 화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예쁜 화분이랄지 수제분 같은 거는 좀 아껴 놨다가 그냥 모아 놓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만 하나씩 조금 꺼내서 쓰는데 요거 깨비 화분에다가 심어주면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심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좀 빨강색이 돋보이는 아이들은 빨강색을 이렇게 조금 피해주기는 하는데 어쩐지 네 여기 이제 깨비 화분하고 요 색감하고 정말 마치 세트인 것처럼 네 요렇게 아이코이리스입니다. 아이코이리스 이제 뭐 대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키우는 품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이런 품종이 있다는 거를 또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이코이리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뭐 정보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예쁜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힐링하시라고.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파이브스타입니다.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도 정말 예쁜 아이죠? 지금 요거는 물이 거의 안 들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물이 드는 이제 아이들이고요. 제가 이제 분갈이 해주고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좀 제가 조금 빨리 분갈이를 해줬던 다육이인데 벌써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이제 뿌리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원래 하나도 없었던 요런 하엽 들이 생기면서 이제 봄맞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파이브스타 요거는 제가 10,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수영이 너무 너무 이게 정말 부케형처럼 예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 예쁘죠. 네. 다육이들 저도 뭐 많이 키우고 있지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제 겨울 동안에, 좀 예쁜 모습 못 보다가, 네, 이제 봄 되면서 조금 생기가 느껴지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선물을 받았던 산체스 마요라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산체스라고 부르는 건데, 요게 지금 모습이 그냥 생얼 같지만 왠지 자라면서 철화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 이 산체스 마요라떼가 워낙 가지고 있는 그 품종의 DNA가 철화로 많이 성장하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훨씬 더 철학의 느낌이 좀 강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쁘게 물이 들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거면 여러분 이제 뭐봄 지나고 여름, 가을에 정말 예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산체스 마요라떼 이런 품종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철화로 좀 변하고 있는데 그중 또한 가지가 바로 요 드라큘라. 제가 이제 작년에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 최근에 분갈이 해줬어요. 그래서 분갈이 해주고 아직 이제 물 주지 않은 아이인데 이게 드라큘라를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이유가 진짜 이게 이제 다육이들이 빨갛게 물이 들지만 제가 볼때 정말 드라큘라가 빨개지는 그 색감은 정말 또 베스트 중에 정말 드는 순위 안에 드는 그런 색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드라큘라가 이제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핏빛처럼 붉어지는 느낌이어서 이게 이제 이름이 드라큘라이거든요. 처음에 무슨 다육이 이름을 드라큘라라고 지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색감이 물이 들면서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름은 다른 거였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이렇게 보통 드라큘라는 아마 이렇게 다 철화로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짜잔, 이렇게 드라큘라도 네. 한 몫을 합니다. 예쁜 아이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자주 못 보여드렸던 아이인 것 같아요. 수정입니다. 수정. 이게 생각보다 가격대가 되게 비쌌던 아이예요. 이게 이제 가격이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 굉장히 작은 품종 치고는 정말 비싼 다육이죠. 근데 이제 저도 요 아이를 데리고 올때 굉장히 이제 좀 고민고민하다가 데리고 왔었던 아이인데 이게 이제 사실 뿌리도 없었던 다육이였고 이제 수입이 되었던 그런 거라서 사실 3만 원이면 가격대가 매우 높았던 아이였는데요. 이게 진짜 매력이 엄청나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보다 지금 이제 겨울을 나다 보니까 색감이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색감을 정말 잘 유지를 시켜주는 아이고요. 제가 조금 더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다면 훨씬 더좀 사이즈를 키울 수 있었을 텐데 데리고 왔을 때 너무너무 색감이 예뻐가지고 넓은 화분에다가 이제 키우면서 사이즈를 막 키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작은 콩분이었던 요 파랑색을 정말 대비 해서 심어주었던 아이인데 지금도 여전히 예쁜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봄 지나면서 살짝 조금 분갈이를 해주면서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 화분에다가 옮겨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제가 이제 예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다육이를 좀 성장을 시키고 다시 다져 놓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정입니다. 수정 여러분 요런 다육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몽실이. 이름이 너무 정겨운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색감이 연한, 약간 연두빛하고 핑크, 살구빛, 요렇게 좀 섞여 있는 아이인데, 지금은 이제 성장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모습이지만 훨씬 더 진하게 물이 듭니다. 이제 분갈이 해준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조만간에 사실 물을 좀 줘야 되는 게 지금 입장이 생각보다 많이 말랑말랑 거리네요. 보기에는 이제 잘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네. 몽실이입니다. 몽실이. 이런 다육이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개안 남았네요. 아이고, 요거는 TM. TM은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저는 이제 이 TM을 어떤 블로그에서 봤었나? 예. 이제 블로그에서 이게 진짜 빨간 다육이를 보고, 와, 다음에 농장에 가면 요거 TM은 꼭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 이제 리스트 목록에 있었던 아이였어요. TM은 입장도 굉장히 두툼하고 단단하고,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빨개지는 다육이이고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빨갛게 완전 변신해요. 전체적으로 완전 빨갛게. 진짜. 너무 황홀하게 예쁘지 않아요?
네, TM입니다. 가격대도 점점점 정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정도 사이즈의 TM은 이제 뭐한 7,000원, 8,000원 정도면 네, 농장에 가서 살수 있지 않을까? 보통 뭐 10,000원이 좀 넘었었고 그전에 뭐더 비쌌었고요. 갈수록 조금씩 가격대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키우고 싶은 다육이가 있다면 좀 가격대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뭐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기다려 보시면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예, 리스트를 이렇게 좀잘 작성해 놓으시면 나중에 잊지 않고 구매하시기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걸 가져왔냐면 정야 가져왔습니다. 정야. 제가 요거 정야는 분갈이 할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렸던 다육이 품종이에요. 웃자람이 있어서 조금 키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봄 아니면 사실 구입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습니다. 요거 꽃좀 보세요. 이제 다육이 꽃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 다육이 꽃이 이렇게 꽃대가 창이나 다른 이제 품종들은 꽃대가 길게 나와서 맨 위에서 이제 꽃을 피우니까 좀 보기 싫을 때가 있는데 뭐 에일린이랄지 정야랄지 요런 꽃대 품종들은 올라와서 바로 꽃을 피워주니까 굳이 뭐 잘라줄 필요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밖에서 키우게 되거나 이제 뭐 벌레가 들어오는 환경이라면 사실 꽃대에서 이제 꽃이 피우기 시작하면 이게 뭐 날파리랄지 깔따구랄지 이런 벌레들이 좀 날아다닐 수가 있어서 빨리 꽃대를 조금 잘라주기도 하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고 정야는 제가 한때 정말 많이 키웠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구가 또 올라오니까 너무 귀엽죠? 햇빛이 정말 많이 필요한 다육이에요. 정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 키우실 때 햇빛이 좀잘 드는 곳, 그리고 이제 통풍이 좀잘 되는 곳, 요런 곳에서 정야는 꼭 키워주셔야 되고요. 이제 웃자람이 있다고 해서 물을 너무 적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목대랄지 얼굴이 너무 쪼그라들어서 오히려 진짜 예쁜 모습이 안 되거든요. 예, 일조량이 조금 되는 공간이라면 물 아끼지 마시고 2주에 한번 정도는 물 주실 때 충분하게 주시는 게, 현명한 물 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약 까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힐링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종종 이렇게 좀 예쁜 아이들 잘 모아서 한 품종 한 품종 자세하게 또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은 뭐 다육이 종류랄지 이름도 좀 공부하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